등산하는 분들이 왜 등산에 빠지는지 잘 모르겠어. 그쵸. 등산의 매력이 뭘까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뭘까요? 알려주세요! 예. 그 매력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타의 멋진 분이 오셨는데 포스가 남다르세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진짜 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자연유산 해설사, 그다음에 한라산 지킴이, 산악가이드 활동을 한 20년째 하고 있는 이범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20년이나 그러면 산을 타신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산을 탔어요. 그러면은 뭐 제주는 한라산이 있고 또 다른 산들도 가신 뭐 거예요? 일본의 북알프스라든지 남알프스, 후지산, 그 외에 일본의 다양한 산들, 그다음에 동남아 최고봉인 코타키나발에 있는 키나바로산 4,905m, 중국 여강에 있는 하바설산이라고 만년설입니다. 하바설산 5,365m 산을 갔다 왔죠. 아, 진짜 높은 산을 많이 오셨는데 네. 한라산 지킴이는 어떤 거예요? 한라산 지킴이는 이제 한라산이 이제 세계 자연유산 되고 나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자연유산을 잘 지켜야겠다 해서 쓰레기, 그다음에 안전 이런 부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한라산 지킴이시고 산을 오래 다니셨으니까 한라산의 매력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다양한 이제 동식물들, 한라산 고유 식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보면 뭐 한라 부추라든지 한라 계승마라든지 한라자 붙은 그런 식물들이 있어요. 멸종위기적인 돌매화가 있고 한라산을 볼 수 있는 나무들이 참 많아요, 식물들이. 이제 20년 동안 한라산을 계속 다니신 건데 네. 한라산 코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그렇죠. 관음사도 있고 돈네코도 있고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가 가장 좋으세요? 가장 좋은 코스는 저는 관음사 코스를 추천하는데요. 거기는 가파라서 업다운도 있고 다이나믹한데 특히 그 지형 형태가 아주 재미있어요. 장구 닮았다 해서 장구목이라는 지형이 있고요. 개미가 물을 먹는 형태라서 개미등이 있고 개미목이 있고요. 참 재미있는 지형이 많아요. 코스별로도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을 갈 수 있는 데가 두 군데지 않습니까? 관음사하고 성판악인데 성판악은 완만은 한데 경치가 별로 없어요. 관음사 코스는 경치가 참 아름답습니다. 되게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산이 한라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라산도 원래 사계절에 다 한 번씩 가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라산은 변화무쌍이에요. 정말 변화무쌍. 그렇죠. 어떤 화가도 그런 작품을 못 드렸대. 특히 안개가 걷힐 때의 그 한라산의 모습은 예쁘겠다. 말 그대로 신선이 면사포를 쓰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어요. 가을 되면은 이렇게 막 등산하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가을에 한라산의 매력이 또 뭐가 있을까요? 가을 한라산의 매력은 역시 가을은 결실이 계절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나무 열매들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가면 산볼레부터 시작해서 산볼레 보리수 보리수 예, 산볼레부터 시작해서 정금나무 열매라고 해서 한라산 베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 담은 와인은 아 와인도 담아요? 세계 어느 와인하고 비교 맛있어요? 저희 또 어디서 술미라요? 지금 가면 마가목이라고 있어요. 말이 이빨이 닮아서 마가목인데 그 열매들이 지금 지천에 깔려 있어요. 겨울을 맞이하려는 그 식물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 자연이라는 거는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억새잖아요. 한라산도 억새도 볼 수 있고 단풍도 볼 수 있는 코스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예요? 네, 그거는 이제 어리목 코스로 가면 어리목이요? 어리목 코스로 가면 사제비 동산 쪽에 억새가 좀 많이 만개됐을 거예요. 단풍은 어느 코스로 가든 다 상관이 없는 건가요? 단풍도 아름다운 게 관음사 코스. 관음사요? 관음사를 가야 되겠네. 저희가 관음사를 안 가봐가지고 네, 어느 코스가 가장 아름다운 단풍을
근데 약간 얻는 게 많네요. 한라산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박사님이세요. 한라산이 뜻이 뭔지 아세요? 한라산. 한라산. 이게 한라라는 뜻이 네. 뭐냐면요. 한란, 뭐 높을 한 이거요. 낮자는 잡을 낮자예요. 맞아요. 그래서 은하수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산이 돼서 한라산. 너무 예쁘다. 이거 처음 알았어요. 네. 뜻을. 그 정상은 한라산의 정상은 백록단이 아니고요. 실제 정상은 서벽 쪽에 가보면 혈망봉이라 구멍 혈자를 써서 혈망봉. 그러니까 동릉 쪽에서 바로 정면으로 보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정상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올라갔지만 지금은 통제하고 있죠. 통제하고 있구나. 아, 지금은 딱 백록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가던 데만 가니까 등산로 정해진 곳 몇 군데. 뭐 그 길도 아름답긴 하지만 이게 많이 오르신 분들은 또 비밀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만 아는 비밀 장소. 웃으셨어. 뭔가 있으셔 지금. 이런 것만 기분 좋을 것 같아. 네, 아지트.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에 3대 계곡이 있어요. 담나 계곡. 지리산의 칠성계곡, 설악산의 천불동 계곡이 이제 우리나라의 3대 계곡이라고 칭해요. 그 외로 산벌른내라는 계곡이 있어요. 산벌른내요? 산이 갑자기 벌려버렸다. 네. 네. 그래서 산벌른내예요. 그래서 동산벌른내가 있고 서산벌른내가 있는데 그 낙차는 한 3, 40m 돼요. 그래서 꽤 기네요. 아니 낙차가 3, 40m 되는데 비가 와서 날이 좋은 날은 서귀포에서 그 폭포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엉도 폭포처럼 비 오는 날만 볼 수 있는 예쁘겠다. 예,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자연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면 이제 기암 개석들이 많아요. 구렁이 바위가 있냐 하면 바로 옆에 두꺼비 바위고요. 한라산에서 잘 볼 수 없는 그런 암석 형태들이 거기서는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가장 아름다운 계곡이 바로 산벌른내라고요. 산벌른내.